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9월 30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대망의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왕뾰루지가 올라와서 염증주사를 맞았었고 지금 이게 살이 아물고 이러고 있느라고 여기가 약간 흉터가 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대왕뾰루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염증주사 맞고 압출을 하고 왔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잔뜩 커다래요. 그리고 여기도 조만한 게또 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안 그래도 화나는 일들과 스트레스 받는 일들과 자괴감 드는 일들과 처절한 일들의 투성이인데 얘까지 지금 또 말썽이어가지고 별로 무대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볼록해서 올라가고 싶진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연주회를 앞두고 이렇게 피부과도 갔다 오고 그리고 좀 이따가 미용실도 갔다 올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뷰티를 준비하는 날인데 보시면 저 염색했었잖아요. 뿌리가 잔뜩 올랐어요. 이만큼 한 1.5cm에서 2cm가량 뿌리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염색한 지가 이제 좀 날짜가 돼가지고 지금 뿌리도 제법 올라왔고 제가 탈색을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색깔이 지금 여기 뿌리 색깔, 여기 갈 색깔, 여기 점점 가면서 또 다른 색깔하고 지금 한 3, 4톤이 돼가지고 이 머리색도 좀쫙 이제 단정하게 한 톤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때문에 어차피 한 톤으로 정리가 되진 않겠지만 좀톤 다운으로 염색을 하려고 해요. 제발 해놓고서 당일 전까지 물이 최대한 덜 빠졌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안 감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여기 좀 닦아줘야겠다. 좀 쉬었다가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고 올 겁니다. 톤다운을 했습니다. 약간 기장도 조금 잘랐어요. 아, 이 색이 되게 오묘하게 괜찮은 색이 나왔는데 제대로 색감이 잘안 잡히네요. 지금 화면상에서 조금 붉어 보이게 보랏빛처럼 보이는데 살짝 잿빛이 도는 어두운 갈색 같은 느낌으로 색감이 나왔습니다. 엄청 차분하고 머리가 깔끔해졌네요. 네, 아무래도 탈색물과 워낙 밝았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탈색이 되게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 앞머리도 얘네가 보면 더 밝아요. 탈색이 밝게 들어간 애들은 아무래도 금방 물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있긴 해요. 어쩔 수가 없죠. 이 머리가 오래가면 좋은데 아마 또 물이 빠지면 다시 톤다운을 해서 덮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10월 5일까지는 최대한 버텨주길 바라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지금 연주회 당일날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건 스텝용 자석 명찰입니다. 이렇게 종이로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 종이를 빼고 얘를 하나씩 끼워서 스텝용 명찰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방명록 작성이나 아니면은 유용하게 이곳저곳에 사용할 수성 사인펜. 그리고 이거는 로비에서 꽃다발이나 케이크와 같은 혹은 그 외의 물건들을 맡을 때 번호표로 붙여드릴 번호 견출 스티커 같은 애도 구입을 했고 얘네는 방명록용으로 사용을 할 스케치북입니다. 얘는 크로키용 드로잉북 같은 아이인데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원래 방명록으로 되어 있는 그 방명록 책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한 20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80장인데 훨씬 더 매수도 많고 물론 가격은 더 비쌌지만 얘가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저 명찰을 만들도록 하죠. 지금 엄청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가 공연장을 총 4시간을 대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리허설로 잡은 시간 2시간, 그리고 본 공연 시간 2시간 정도를 예상을 해서 4시간을 대여를 해뒀는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대체? 아, 지금 약간 모든 게, 이 정도 지경이 오니까 되게 굉장히 빠르게 체념이 되고 있긴 한데, 저희의 프로그램이, 곡 수가 생각보다 제법 많아요. 근데 저희가 작곡을 한곡 외에 기존에 있는 곡이 두 곡이 있는데, 그 곡들까지 전부 포함을 하고, 다른 모든 이런 뭐 입장이나 퇴장 혹은 인터미션 같은 모든 여유 시간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1시간 50몇 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빠듯하게 지금 시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너무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사실 지금 팜플렛에 연주자 이름을 넣지 않은 오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팜플렛 수정을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근데 이 곡들을 전부 다 연주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져서 지금 연주의 3일 전인데 과감하게 기존 곡들을 빼고 저희가 작곡한 곡만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정할 게 너무 많아져서 팜플렛을 다시 뽑아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연주를 하게 되면 뭐 팜플렛 다시 뽑는 비용이거나 저희가 이 공연장 이제 추가로 사용을 하게 돼서 뭐 돈을 더 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쿨하게 어차피 차라리 저희의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희가 쓴 곡에만 집중을 하기로 하고, 기존에 작곡되어 있는 그런 곡들을 연주하기로 했던 거를 쿨하게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그램이 시간을 줄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체념적이고 분명히 엄청 화나는 건 있거든요. 9개월 동안 연습한 시간은 뭐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화나는데 생각보다 막 그게 미친 듯이 화나진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 그러자 약간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 털어내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쿨하게 두 곡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곡한 곡들만 연주를 하기로 했고, 지금은 공연장에 붙일 안내문을 쓰고 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떠니? 저 요즘 손 많이 써서 손 되게 떨어요. 지금 앵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안내문을 써서 프론트 쪽에 붙이려고 공연 안내문을 쓰고 있고요. 이 외에도 공연장에서 필요한 안내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참 슬픈 보고네요.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연주의 이틀 전입니다. 저하고 저랑 연주에 같이 하는 친구하고 연습실로 다녔던 성인 피아노 학원에서 저녁 때 연주회가 간단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무대 경험을 좀할겸 해서 거기서 연주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녁 때 연주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화문에 있는 연습실에 들렸다가 학원으로 갈 거예요. 저녁 때 연주를 위해서 조금 살짝이라도 화장을 해두려고 하는데, 진짜 환장할 것 같아. 저 진짜 다른 데 뾰루지 같은 게잘안 나거든요. 근데 이코 근처 그리고 코에 뾰루지가 엄청 잘 나요. 요즘에 좀 신경 쓰고 피곤하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코에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하네가 또 올라왔어. 여기 저번에 없앴죠? 여기 주사 맞고 왔죠? 여기도 주사 맞고 왔는데 여기 지금 오늘 이틀 전인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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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정도가 지금 코를 없앨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까부터 치고 있었어. 부끄러. 부끄럽다고? 아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친구였나? 이제 연주의 전날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 그래봤자 또 한 11시 돼야 잘 것 같긴 한데 원래 계속 평소에 빨리 자야 1시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아주 일찍 자는 편입니다. 뭔가 막 미친 듯이 긴장이 되고 떨리고 이런다기보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내일 화장을 직접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민이네.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뒀지만 연주의 3일을 앞두고 프로그램이 막 바뀌었잖아요. 오늘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 오늘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팜플렛을 일단 다시 인쇄를 했어요. 수정할 부분도 너무 많았고 프로그램이 아예 빠지게 되면서 그냥 수정해서 더럽게 갈 바엔 다시 뽑자 해서 돈을 또 들여서 다시 뽑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왔고요. 제가 이제 내일 연주할 때 입으려고 검은색 블라우스를 산 게 있었는데 아니 이놈의 블라우스가 오고 나서 제가 사실 그날 바로 못 뜯었어요.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뜯었단 말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카라 있는데 여기 있는 데가 원래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그런 블라우스를 샀는데 카라가 한쪽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불량이 온 거죠. 근데 그 불량이라는 걸 알아챈 게 어제였어요. 근데 이걸 반품을 하고 막 환불을 하고 뭐 이렇게 물건을 다시 받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오늘 아침에 옷 수선을 맡겨서 아까 다시 찾아봤는데 다시 멀쩡한 V라인의 블라우스로 수선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사실 연주에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 정도 전쯤에 정말 멘탈이 다 털려나가서 가루가 되다 못해 마인드 컨트롤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 상태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확 눈앞에 일이 닥쳤을 때는 오늘이나 뭐 내일처럼요. 그럴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패닉이 안 오는 편인데 일주일 전쯤엔 정말 대패닉이 와가지고 약간 우울감과 자괴감과 자책감과 모든 게 다 짬뽕돼서 아주 우울한 히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 멘탈을 딱 다잡고 이 마인드 컨트롤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이게 모든 게 막 다 망가져버리니까 놔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의지고 뭐고 모든 걸 다 놔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막 연습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냥 하염없이 울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막 이렇게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연습이 잘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가 잘 안 되는 순간에 내 안에서 뭔가 이 막 바스라진 감정들이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그냥 우는 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울고 힘들고 그런 시기가 일주일 전쯤 한번 있었는데 주변에서 주시는 그런 응원의 말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또 다시 끌어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털어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또 이렇게 돌아와지고 막상 이렇게 지금 당장이 또 눈앞에 닥쳤을 때는 그래 뭐 약간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틀리면 틀리는 거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쩌겠습니까. 이미 연주회는 코앞까지 다가왔잖아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소독차가 지나가서 끊긴 김에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상당히 암울한 모습이었던 저를 받아주시고 정말 히스테리를 부리는 저를 보고도 아직까지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랑 친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도적 감사.
아, 그리고 사실 이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저랑 고생을 한건 저랑 같이 연주회를 하는 친구잖아요. 뭔가 작은 거라도 선물을 준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는 길에 고디바를 사왔습니다. 피스가 엄청 많은 애는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고디바 초콜릿을 8피스짜리를 사왔습니다. 연주회 같이 하는 친구가 단걸 좋아해요. 초콜릿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딱 괜찮은 선물이지 않을까 해서 고디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을 할까도 생각은 해봤는데 역시 그런 꽃다발 주고받는 정도의 낯간지러운 걸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내일 연주회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서 홀 이제 로비로 나가기 전에 깜짝 선물로 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 주변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데 저는 정말 겜덕입니다.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요. 뭔가 아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도 되나라는 죄책감 따위 전혀 느끼지 않고 합당하다는 기분 그 자체만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즐겜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컨디션이 망가질까 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술을 진짜 아무튼간 그두 가지가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젠 빨리 내일이 돼서 물론 내일 굉장히 정신이 없겠지만 차라리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기도 해요. 내일 정신이 있어서 카메라를 켤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대한 짬이 나면 카메라를 켜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벌써 10시 반이네요. 슬슬 잘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